안녕하세요. KGC 인삼공사 대구단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서용련입니다. 올해로 5년 차입니다. 안전, 시간입니다. 기아 그랜버드 실크로드라고 여자 팀 중에 제일 가장 길고 나온 것 중에 풀옵션, 가장 가격이 비싼 작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. 옵션은 깜빡깜빡한 거거든요. 파노라마, 저희 차량만 있고요. TV도 다른 팀은 42인치인데 우리는 최고 큰 49인치. 와,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워낙 키니까요, 차가. 뒤에 있는 선수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중간에 TV도 설치했고요. 자동으로. 딴 팀이랑 틀린 게 이 차량은 제가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토로프 봐주셨어요. 거의 수동이죠. 버스는 이렇게 하면 수동차랑 똑같이. 어느 좌석이 제일 좋은지? 이 메이저 좌석이 제일 좋죠. 보여드릴까요? 네. 유일하게 다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거 해도 되나요? 그러면 네. 운행하실 때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신가요? 경기 끝나고서 안전하게 부담 없이 두 발로 다 수로 들어갈 때가 제일 보람이죠. 그럼 반대로 가장 힘드실 때는? 배고파요. 늦게 끝나가지고. 선수들이 막 먹을 거 안 챙겨가고요? 제가 꺼내 먹어요. KGC 인삼공사 배구단 선수들 시즌 끝날 때까지 부담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KGC 인삼공사 화이팅! 아, 이런 거 다 있구나. 나 이거 봤어, 지금. 코치님 보셨으니까 알겠네. 안 할래. 와, 안녕! 가세요. 와, 다 탄다! 어? 뭐라고? 우리 버스가 좋은 점! 넓고, 여기가 길어서 깊이. 다리를 뻗어도 다리가 안 닿아요. 저희 자리예요. 뭘 MC 코치님 어, 누구야? 나 아니요. 제 자리예요. 제 거 아니에요. 나에게 구동버스라. 나의 안전한 이동수단이지.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? 아, 그거! 은지언니 옆에 타거든요? 근데 은지언니랑 카톡 많이 해요.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라 바꿀게요. 바로 옆에 있는 인스타 다 이렇게 해요. 아까 얘기하면 힘내서 나올까봐. 이 짝꿍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? 제일 안 친한 사람들끼리 조금 친해지는 거 그런 취지에서. 아 진짜? 어서, 친해지길 바래. 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랑 바꿀게요. 힘내서 나올까봐. 나에게 부담 버스라? 편안한 이동을 위하여. 괜찮아요? 왜 이 사람인가 없어? 버스에서 최혜템. 네, 이어폰. 전 에어팟을 못 껴요. 귀 거는 데가 없어서 뽑는 거밖에 없어요. 이영의 최혜템. 아! 충전기. 충전기? 여기서 충전이 돼요? 대박이죠? 우와. 진짜 이거 대박. 대박이네. 짱이네 여기. 여기 최고. 버스에서 최애템. 잘해지긴 한데. 부셨다. 그런 사람 좀 싫어요. 버스에서. 좀더 싫어. 이렇게 내린 사람. 이 사람이네? 아니야, 안 내려. 그렇게 안 내려. 이 사람 누군데? 안 내린다니까요. 그렇게 편한데 조금밖에 안 내려. 안녕하세요. 뒤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야! 아니 그래야 돼요. 가봐요. 뭐야? 어머니께서 대표가 되었다고. 와. 아니다. 버스 제일 중요하게 타는 게 뭐냐요? 나는 이 부산 버스 생각 안 해. 그냥 버스를 생각하고 나는 이거 할게요. 와, 이거 진짜 모험이다. 나 이거 내리지도 않거든요. 아니, 그래서 앞에 내놓자니까 서나운이요. 내가 진짜 됐어. 조금 내리면 나 진짜. 그래. 한송이 버스 최애 버스. 아, 지금 타타를 안 갖고 왔어. 타타는 전... 뭐예요? 타타 있어요. 그, BTS의 하트 인형. 소라의 버스 최애템. 저도 인형을 안 갖고 왔어요. 얘랑 저랑 같은 방 써요. 룸메인데. 원정 갈 때 항상 인형을 갖고 다녀요. 저 곰돌이 인형 있는데 최애템. 그거 없으면 잠 못 자요. 어머! 곰돌이. 와우! 쌍꺼풀 자리 많이 잡았지. 아 이게 부담버스란? 어때요? 저 쌍꺼풀 좀 자리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? 완전 완전 자연스러워 완전. 그쵸? 나 장난 아니지 네. 지금? 그리고 네. 사람들한테 말 사람들 좀 알아야 돼. 나 왜 자꾸 나 성형했다고 그래. 눈이 무슨 성형이야 그죠? 요새 시술. 네. 나 눈밖에 안 했어. 눈, 네. 눈하고 좀 살 좀 빠졌는데. 자연산 자연산. 내 거 내 거. 나 진짜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. 너무나 억울했어. 너무 부럽다. 꼭 내보내드릴 테니까 네. 나만의 나에게 부담버스란이요. 나에게 부담버스란. 안마의자. 내가 지금 이 운전하는 그런 버스 안 탄 것 같아. 나 그냥 안마 의자 딱. 자.
잠도 잘 오고 네. 눈뜨면 숙소야. 눈뜨면 숙소야. 우리 아저씨가 운전을 빨리 하자마자 이제 최애 어 이거 맛있다 그랬어요. 그 호영이가 이거 아. 이거 파리에서 왔다고. 이태리 아 이태리인가 파리라고. 이태리 이태리예요. 너무 맛있죠, 맛있어. 그럼 한송이 이게 구단버스란? 응? 구단버스란? 응? 밥 같이 먹어요? 저희 오늘 곱창전골이에요. 곱창전골 맛있겠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. 영언니 영언니. 곱창전골? 곱창전골이요? 아니 구단버스란 곱창전골이에요? 시몬스 침대. 이거 말해 돼? 이거 말해 돼? 땡땡땡 침대. 네. 최혜택. 내 담요. 이게 엄청 길어요. 보세요 보세요. 오. 정당이 친해지길 바랍니다. 앉으세요. 최애팀이요? 네. 저 충전기요. 여긴 충전기가 다 있어. 없어요. 딴 데 없어요. 이런 거 없어? 없어. 이런 거 없어요? 없어. 요즘 누가 요즘 거 다 이런 거 아니야? 손가락 나 지영 언니 좀. 요즘 누가 요즘 아니야. 여러분, 지구젤리 먹을까? 여러분, 지구젤리 먹어봤어요? 여기 먹방이지, 유튜브 먹방. 잠깐만요. 이렇게 해야 돼. 잘 나와? 네. 나 돌 좀만 줄래? 한 잔 따라 먹어라. 소주 한 잔 땡기는 밤이에요. 술 일도 못 먹는 여자. 오. 술 일도 못 먹는 여자. 진노? 네. 제가 그거 개구리. 맞아요. 맞아요. 죽어. 네, 갈게요. 아, 없어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선물 받았어요. 오, 이쁘다. 선물 받았죠. 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